20년을 돌아서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38살 주부 윤영화입니다. 저는 우선 보육교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제가 꿈을 현재 꾸고 있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엄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주부이다 보니까 지인에게 여쭤봤더니 저처럼 수업을 직접 들으러 갈 수 없는 주부들한테는 원격 수업이 더 맞을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에듀윌이 가장 눈에 띄었고요. 전화 상담을 먼저 받았었는데 선생님께서 최근 자격증 동향이나 아니면 자격증 취득하기까지의 필요한 정보들을 너무 자세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을 조금 줄여주신 그게 있어서 에듀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음악 담당하시는 강보라 교수님이 기억에 남는데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상으로 만나는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앞에서 수업을 하시는 것처럼 되게 생생하고 또 수업 준비하시는 것도 실제 악기나 필요한 것들을 전부 가져오셔서 실제 수업하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가정에 이런 일들과 함께 공부를 병행해야 되는 과정에서 시간 관리가 제일 힘들었는데요. 실제 제가 보육교사가 되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아이들과 즐길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들으니까 이겨낼 수 있었고요. 학습 설계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주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번 주는 토론 주입니다. 레포트 마감 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혹시나 이렇게 깜빡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 저도 시작할 때 되게 두렵고 용기 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런 거를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다독여 줄 수 있는 친구 같은 곳이 저는 에듀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친구가 옆에 있다면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손 잡고 용기 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저 후배님들이죠. 후배님들한테도 용기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직 자격증 따기까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 더 노력해서 제가 원하는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원격 평생교육원 윤영화 화이팅!